웹툰 작가 A씨는 하루 18시간 근무를 하다 복합 통증 증후군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또 다른 웹툰 작가 B씨는 노동청에 부당 해고를 호소했으나 비정규직끼리의 계약은 보호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고소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거의 그냥 집에 있었어요. 계속이요. 그냥 작업만 하고 밥 먹고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또 계속 작업만 하고. 네, 일단 제가 페이 먼저 얘기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최소 월 30이었어요. 월 30이요? 월 30이고 그 미만이 미만으로도 떨어질 때가 있었어요. 이게 그 고려정산법이 진짜 개판이에요. 그러니까 부당해고당했다 했는데 그러니까 그 서류를 보여주니까는 이거는 그 비정 그러니까 비정규직 그러니까 프리랜서직끼리 계약이다 보니까는 이게 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웹툰계의 열악한 노동 환경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조사마저 웹툰 작가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실정입니다. 문체부의 실태 조사는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담당 부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조사를 거절했다는 게 웹툰 노조 측의 주장입니다. 근로시간과 정적임금 조사를 지금 시행 중인데, 이게 우리가 지금 처음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아니고 계속 문체부랑 고용노동부에 요구를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이제 담당 부서가 아니라고 했었고요. 고용노동부는 웹툰 작가의 경우 근로자보다는 예술인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문체부에서 노동 실태 조사 등을 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K웹툰이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정작 대다수 웹툰 작가들의 삶은 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신상민입니다.